저는 오늘 손님분 또 모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또 지방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3시간 정도 지금 내려가야 되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모텔은 제가 영상에도 또 담아내겠지만 신축에 굉장히 지금 핫한 지역에 매출도 9천에서 1억 정도 사이 나오는 모텔입니다. 지역에서는 1등하고 있는 모텔이고요. 객실도 굉장히 모던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제가 또 객실 내부까지 잘 꼼꼼히 보고 또 주변의 위치나 입지 그리고 어떤 손님분들이 오시는지까지 제가 낱낱이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여기는 제가 중간에 화장실 때문에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을 하시면 약간 외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평일에도 지방을 내려가는 일이 많거든요.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에요. 이름이 알밤 휴게소인데 혹시 밤이 맛있나? 빨리 가야지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서 알밤이 유명한가 봐요. 도착을 했는데요. 내려서 건물하고 또 객실까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상권이나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어떤지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주변에 쪽으로는 이제 행사 관계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출장 손님 많은 관계자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요. 숙박 단가도 매우 높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큰 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근데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청양인데요. 사실 청양하시면 많은 분들이 뭐 고추나 그 다음 칠갑산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중에 200일 이상이 체육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체육 대회나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이 많이 와서 숙박업소가 되게 성행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가 영하 14도예요. 너무 추워요. 네, 2022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엄청 깔끔하고 건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컨디션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짠, 여기는 청양입니다. 아, 네, 여기는 침대에 있는 객실이거든요. 뷰가 엄청 좋아서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해가 정말 잘 들어와요. 이렇게 통창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메니티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객실 느낌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동일한 구조랑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사각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청양에 가장 매출 1위 내려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근에서는 가장 핫하고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성업 중인 모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지출 내역이나 매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인테리어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제가 이제 손님분하고 이제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엄청 더워. 진짜 엄청 추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3시간 좀 넘게 걸려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10시간, 12시간 운전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좋은 모텔들이 지방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근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예산이니까 뭔가 맛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칠성 라면 하나를 결제했는데요. 이걸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계약하면은 이거 여기다가 소고기 영수증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먹은 영수증. 라면 비주얼입니다. 보이실까요? 아, 더 잘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약간 불었어요. 약간 꼬들꼬들면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여기 예산휴게소에서 식사까지 제가 해결을 했고요. 아쉽지만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살짝 큰 거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